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9월부터 가을맞이 새 단장에 들어섰습니다. 개성 있는 가을꽃들로 뒤덮이면서 그 어느 곳보다 먼저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가을꽃들로 뒤덮인 순천만 국가정원. 크고 화려한 봄꽃과는 다른 빨갛고 노란 가을꽃만이 낼 수 있는 수수한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끝없이 펼쳐진 노란 코스모스가 일찌감치 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정원 박람회에는 노란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박람회 반대편인 순천 동천 인근에는 떨어지는 낙엽들 사이로 억새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억새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해봅니다. 꽃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여름에 왔을 때랑 느낌이 되게 좀 다르네요. 네, 가을 꽃들 만끽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은 새 계절을 맞아 국화와 맨드라미, 버드 마편초 등 가을꽃 43만 본을 심으며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추석 연휴까지 국화 23만 송이가 모두 식재되면 전국에서 가장 일찍 국화가 만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화가 만개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억만송이 국화가 펼쳐지는 국가정원 오시기 바랍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이라는 세 번째 계절을 맞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